네, 보신 것처럼 집중호우로 인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특히 미추홀구 일대 피해가 컸습니다. 장마 때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인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로 도로가 아예 물에 잠겼습니다. 성인 허벅지까지 물이 차올랐고, 여럿이서 침수된 차량을 힘겹게 이동시킵니다. 또 다른 차량은 물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운전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상점과 도로에는 흙탕물이 쏟아집니다. 물이 역류하며 도로 위로 물기둥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이 일대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상인과 주민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행정안전부에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침수 피해 가구와 상가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지원 등을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허 의원은 근본적으로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기천 물길 복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